자, 글의 목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편지 글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고, 얘는 뒤에서 배운 녀석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엄청 낮을 거예요. 그래서 변형으로 잘 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한번 살펴보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ve written. 너는 썼습니다. 어디 썼냐면, 우리 회사에 불평하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불평하고 있는 ing 썼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거냐면, that your toaster. 그 토스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떤 토스터냐면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콤마 위치 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은 샀습니다. 3주 더 일찍 샀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 여기다가는 ago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뭐뭐 전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봐봐. 콤마, 콤마, 쌍콤마 갈로 치면, 보통은 이제 주어 같은 게 나오고, 콤마, 콤마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토스터가 주어이고 doesn't가 동사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Toaster doesn't. 이해되시죠? 그러면 3주 전에 너가 샀었던 토스터가 doesn't work,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We were asking for a new toaster. 뭐야? 새로운 토스터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ince부터 갈로 치고, 자, 여기서의 since는 뭐뭐 때문이기 때문에, 뭐, as나 because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토스터가 has a ears, 토스터가 has a ears, warranty라고 하면, warranty라고 하는 게 원래 보증,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사는 is happy to replace. 뭔 뜻이야? 저희 회사는 그냥 happy to, 기뻐하면서 교환을 해줄 겁니다. 너의 잘못된 이 토스터 기계를요, 새로운 토스터 기계로. To get your new toaster 가로 치고요. 너의 새로운 토스터를 받으시려면 간단하게 take 하랍니다. 너의 레시피. 레시피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레시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선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의 영수증과 그리고 이 결점이 있는 고장난 토스터를 주랍니다. From부터 누구에게? 딜러에게. From whom? 그게 누구냐면요. From whom 썼다는 거좀 기억해 주고요. 너가 그것을 샀었던 판매인에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The dealer는요. Will give 동사 표시하고 너에게 새로운 토스터를 줄 겁니다. On the spot 갈로 치고요. On the spot 이라면 즉각적으로, 뭐 즉시 이런 뜻이에요. Nothing is 동사 표시하고요. More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뭐보다? 우리 고객들의 만족보다. 뭐 굳이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낸다고 하면, 파란색 형편으로 칠게요. 요 문장 정도가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요즘 학교 선생님이 많이 내는 게이 than, 비교급을 상당히 많이 내거든요. More than 사이에 important to us를 썼다는 걸좀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f부터 갈로 치고요. 만약에 there is anything else, 그 밖에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무언가 we can do for you, 너를 위해서 해줄 무언가가 있다면 please do not hesitate, 주저하지 말고요. to ask, 나한테 물어봐라, 요청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뭐이 글의 뭐 목적은 고장난 토스트를 교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거야. 방법 안내라고만 적어두고, 방금 했었던 서술형 문장 말고는 딱히 뭐 출제를 굳이 한다면 어법 정도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